성남시는 제100주년 3.1절을 맞아 추념제와 기념식을 통해 3.1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. 특히 올해는 독립운동가를 웹툰으로 만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사업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. 올해 3.1절은 3.1운동 100주년 하나 된 성남이라는 주제로 율동 성남 3.1 만세운동 기념탑에서 추념제와 성남시청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식 및 각종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. 특히 3.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성남문화재단이 준비한 위대한 독립운동가 웹툰 캐릭터전이 1일부터 8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열립니다. 이번 전시회는 만화 10개계의 허영만 작가, 바람의 나라의 김진 작가 등 30여 명의 국내 유명 만화 작가들이 치열하게 항일 투쟁을 해온 33인의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웹툰으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올 하반기 주요 웹툰 플랫폼 연재에 앞서 캐릭터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입니다. 웹툰으로 탄생한 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작품의 예고편이나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. 이외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광장에서 부대 행사로 진행된 풍성한 문화 공연과 퍼포먼스를 통해 3.1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.